아, 네, 소리를. 생방송이네. 됐어, 됐어, 됐어. 1번 됐다, 네, 1번 됐다. 들었어요. 어, 생방송이네. 야, 생방송이네. 네. 우리 언제 방송하냐? 저희는 이제 계획을 잡고 오늘 자리 자체가 이렇게 뭐 할지 만나서 얘기하려고 만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하고. 야, 너 나라지 촬영 7회? 안 친하죠? 무서워요? 아니, 이런 거 이런데. 친한 연예인 누구야? 저는 굉장히 혼자노라서 친한 연예인이 별로 없어요. 그런 멤버를 이렇게 하자. 빅헤드, 너, 나, 경금이, 아이돌. 무슨 말? 아니, 경금이 아이돌. 그러면은 레오 데꼬아. 에? 그형 자기가 캐릭터 어딘지도 몰라요. 게임하면은 몸으로 게임해요. 그래? 레오 데꼬아야 되는데. 야, 너 나랑 친해, 안 친해? 아, 친? 응? 친하죠. 여기 우리 집이야, 아니야? 어, 맞아요. 처음 와봤어요. 호섭이가 굉장히 질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약간 형이랑 먼저 친해지는 것보다 호섭이랑 더 먼저 친해져야 될것 같은데. 엄청 귀여워요. 계속 역시 질투하고 아이돌은 아이돌이구나. 한국발에 진짜 잘 맞는구나. 있어요. 감기 걸려가지고. 어? 감기 걸려가지고 코골적 되는데. 아, 귀여워. 나랑 쇼웅이랑 보는 거 어때? 아, 형이 막 이렇게, 아, 그렇죠. 이렇게 팬의 시점에서. 마이크 건드렸다. 팬의 시점에서 형이 항상 아난 무서운 사람이고 보면은 깜짝 놀랄 거야. 그리고 오늘 올 때도 통화하는데 깜짝 놀랄 거야 이랬는데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 그럼 나한테 물어봐. 왜 장난한테 물어봐? 아니 왜 그래도 동의를 생각보다 구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서로 족같아. 짜증나 진짜. 진짜 존나 43살이야. 그쵸. 서로가 서로 얘기하기에는. 그냥 유일하게 내가 함부로 할수 없는 사람이거든. 어? 진짜요? 우리가 미혼이. 오. 아니, 님도 나를 함부로 할수 없는 서로 사람인데. 족같은 거야. 아이, 그지 같아, 진짜. 그러기에는 싸웠잖아요. 아니, 그술 마신 사람, 그 폭력이지, 그건 완패를 폭력이야. 했지만. 폭력이야. 그쵸. 어떻게 팬들한테 이제 곧 예고를 해주시죠? 아, 그쵸. 어떻게 정말 좋은 분과 게임을 함께 하게 됐는데, 아, 이거 너무 뭔가 회사 영상 같다. 네, 좋은 분과 게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엄청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고, 엄청 좋은 분이니까 보면서 엄청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뭔가 선입견도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보여드리면서, 재밌으면 됐죠. 같이 재밌게 할 거니까. 네? 아니 근데 우리 팬들이 먹게 아니잖아요. 형 팬들이 먹게. 웃긴다 이거 보니까 나도 이거 처음.